이번 광주 에이스페어에선 유료방송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급격히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은 어떻게 상생해야 할지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유료방송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2017 광주 에이스페어 세미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유료방송의 경쟁력은 무엇이며 플랫폼과 콘텐츠사가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료방송이 어렵다라는 거에서는 다들 의견을 같이 하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규제도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어떤 투자와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선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제공하는 PP 사업자 중심의 정책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치열한 유료방송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발전은 최대의 화두입니다. MCN이나 OTT 등 새롭게 떠오른 미디어 플랫폼에 유료방송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떠오른 온라인 비디오 웹사이트 넷플릭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이용자 중심의 방송의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방송은 공급자 중심이 아닙니다. 즉 방송 사업자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그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AI라든가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은 모두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리하게 쉽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유료방송 상생 방안을 논의한 광주 에이스페어 케이블 TV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료방송의 다변화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CNB 뉴스 정유철입니다.